지리산 짙은 녹음이 뻗어내린 산청. 초록 병풍에 둘러싸인 집에는 자매가 살고 있다. 이게 놀아주는 거예요. 이 기분 좋으면 이래 하거든요. 그냥 놀아준 거예요. 사랑아, 와봐. 다정한 하루의 시작. 오늘은 앞마당 풍경을 가린 나뭇가지를 정리한다. 한 번 마음 먹고 나면 거침없는 언니. 끝이 없어요. 시골 일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 일도 끝이 없어서 어느 때는 그 시간 놓칠 수 없어서 사람 사서 할 판인데 저보고 다른 데 일해주러 오라고 알바에다 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는. 리베는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한쪽에선 전기톱이 부지런히 돌아간다. 전기톱으로 정원수 이발 중인 동생 애녹. 안 해봤는데 제 체질인가 봐요. 그냥 기계 다루는 것만 배우면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몸쓰는 일이 제 체질인가 봐요. 몸이 바쁠수록 달라지는 집. 7년 전 조용하면서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가 이 집을 구했다. 조금만 일해도 땀에 젖는 삼복 더위. 내가 커피 먹고 싶었지만 언니가 나를 염려하니까 커피를 포기하고 저는 장하다. 장하다. 파인애플 주스를 선택했습니다. 장하다, 장하다. 치얼스가 무슨 뜻이냐? 컴베라 맞췄어. 컴베라. 저기 봐. TV가 대롱대롱 달려있다. 귀엽다. 보면은 나는 정원을 다시 좀 위치를 다시 옮기고 싶은 게 많아. 응. 이 키도 이 자리에는 좀 안 좋아. 그늘을 만들어준다. 이 자체만은 좋은데 이 꽃도 꽃 피면 꽃 떨어져서 또 거기다 비 오면은 여기 이거 다 썩고 지금. 나무를 칭칭 휘감고 올라가고. 그래도 요즘 같은 폭염엔 그늘만 들어와도 살 것 같다. 정원을 오가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매는 마리아상을 두었다. 여기가 벌레가 생겼어요. 청소해야 되겠는데. 살포시 손을 잡는 언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모님 누구 좀 사정을 좀 돌봐주세요. 누구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 안녕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나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실제 있는 그분과 이렇게 사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니까. 사실 자매는 둘 다 수녀였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 리베와 애녹, 소도명이 더 익숙한 자매. 근데 동생은 원래 얌전하고 좀 더 여성성이 좀 더 강해. 그 언니가 미처 손이 안 가는 데는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언니 뒷걸음을 따라가면서 제가 그냥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요 봉사 생활하면서 수도원에서 기도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하루 7차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 우선적으로 빼잖아요. 밥 먹고 치우고 일상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일을 해줘야만 일이 안 밀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됐다고나 할까요? 넓은 본체는 놔두고 별채가 자매의 집. 각자 다른 수녀원에서 생활하다 7년 전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미리 불려둔 콩을 보니 오늘 점심은 여름 별미 콩국수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진한 콩물에 얼음 동동. 국수만 있으면 되는데 똘똘 뭉쳐있다. 제병국수 가락. 이 국수 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있거든요. 미사 때에 쓰는, 성찬례 때 쓰는 그 빵이에요. 밀떡이에요. 밀떡. 밀떡인데 그 밀떡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콩국수이기도 하고 콩수제. 리베와 에노 둘 다 좋아하는 수녀 시절의 맛. 제가 있던 그 수녀원에 가서 제가 한 달 좀 전에 방문을 했거든요. 3개월 좀 전에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가서 이 수제비 생각이 나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게 그 애녹도 좋아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게 생각이 나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어요. 너도 더 줄까?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콩물 많이. 많이가 몇 국자인지 말해줘. 이게 한 국자니까 네 국자. 네 국자 자신 있어? 네. 노란 색깔을 살렸다. 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병국수 쫄깃하다. 먹어봐봐. 완전 쫄깃이야. 그지? 맛있다. 네네, 오랜 시간 수녀로 살아온 자매. 중요한 날은 저한테 의미가 있는 날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거든요. 29월 10일에 들어갔어요. 약 30년, 꽃박 채우지 않은 쪽, 약 30년 봉사 수녀원 안에 있었고 10년쯤 뒤에 활동회 수녀회로 들어가서 수녀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 같이 나왔으니까 언니는 수호생활 30년, 저는 20년. 4남매의 맏이인 혜경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겼고 동생에게 언니는 닮고 싶은 사람이었다. 29,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 기도의 삶을 서원한 언니. 유치원 교사였던 동생도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같은 길을 선택했다. 리베와 에녹, 자매는 수녀가 됐다. 몇십 년 만에 같이 살게 된 자매. 사랑해, 이리 와봐. 와보세요. 와보세요. 얼굴 좀 보여봐요. 예쁜 눈 좀 보여봐요. 지인들이 키울 수 없게 돼서 거둔 동물들도 한 울타리 가족. 내가 짖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이 만져주면 네. 자기한테도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해피에게 왔어요.
애교쟁이 해피야. 응? 너는 백구가 아니라 황구야. 이 흙밭에 굴려서 이 색깔이 이게 뭐야. 애녹은 응? 수녀였을 때 오랫동안 성당 유치원 원장님으로 활동했다. 그땐 책상 앞에 앉아있는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흙 만지며 몸쓰는 일이 태반이다. 이쪽으로 줄까니? 여기 맨 끝에서부터 여기 저절로 쏠려 들어간다. 함께 수녀원을 나와 산청에 뿌리 내린 지 7년. 수액이다, 수액. 네? 수액. 맨날 수액 맞고 있어요. 진짜 꽂았어요. 넘치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자. 수도 생활의 고민은 동생 애녹에게 먼저 찾아왔다. 유치원 소임은 그러니까 아침 그냥 직장 생활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그 공간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도자로서 그 해야 될 몫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죠. 그게. 그게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가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수도자로, 나의 첫 번째 그 삶의 그 순서는 내가 수도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수도자가 되고 싶었던가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점점 잃어가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가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순간은 그 순간이었어요. 수도복을 벗겠다는 동생이 걱정스러웠던 언니도 함께 결단을 내렸다. 그 순간에 저도 저 영혼도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찾는 그 주님의 신의 모습, 주님이 봉사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세상 한 구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분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있다. 이 세상 전체가 수도 생활의 장이고 수도원이고 그리고 나의 봉쇄 구역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비전이 좀 열리고. 아니 언제 이렇게 튀었어? 목에도 튀고 다 튀었네. 시원하지? 응. 너도 모자이에 엄청 흙 묻었다. 구도자가 되기 위해 수녀가 됐고 그들만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수녀복을 벗었다. 산골에서 택배 받는 즐거움이라니. 봉쇄 수도원에서 30여 년을 살다 나온 리베에겐 세상 편해진 게 많다. 주문한 건 없는데. 옥수수가 여기 있네. 와. 아, 자기들 농작물 다 했나 봐. 이거 얼음이 다 녹았어, 더우니까. 아우, 세상에. 옥수수 안 보내도 되겠어. 농사 지은 거 다 보내셨다. 수박. 세상에. 살뜰한 마음이 한가득 누가 보냈을까? 자기들 농사거리 또 반찬 만든 거, 쑥떡 만든 거 이런 걸 보내주고 있거든요. 너무 고맙게 잘 얻어먹고 있어요. 내 인스타 동생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애노간보다도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큰 언니, 작은 언니 부르고 있어요. 감사해요. 난생 처음 해본 SNS로 귀한 인연을 만났다. 와. 그때 반가운 손님이었다. 얘가 사람 손을 타가지고 사람한테 잘 적응을 할 거야. 와, 얼굴 봐봐. 삼색이다. 얼굴. 얘 몇 개월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얘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 완전 새끼 모양이구나. 그래서 얘들 잡을 땐 이거 잡아야 꼼짝 못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도망가지. 이렇게. 이렇게.
돼지 고추장. 들어가자, 들어가서. 네, 고양이 밥도 가져갈게요. 어, 네. 와, 예뻐요. 야, 장군이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반응이? 이웃이 데려온 길고양이. 그런데 방 안엔 이미 터줏대감 장군이가 자리하고 있다. 자, 장군아. 장군아. 장군. 네가 돌봐줄 애가 왔다. 응. 네가 돌봐줄 애가 왔어. 얘야. 자, 장군이 봐봐. 뭐. 동족이 왔어. 일어나 반겨야지. 처음에는 동족이 왔어. 냄새 맡고. 아이 장군아, 너도 좋아하네. 싫어하지 않는다. 야,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너무나. 장군은 선물하고. 미안. 장군이는 말고 또 나가버린다. 정신하니까 나가던 것만. 장군은 미안. 응. 아이고. 얼떨결에 새 식구가 자리를 차지했다. 보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보름 정도, 20일 정도 빨라. 연고도 없는 산청에 들어왔을 때 먼저 다가온 이웃. 여기는 좁은 데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어디 어떤 그 집에 수녀님 두 분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라는 말이 들리더라고. 네. 그럼 가봐야지. 그럼 마리아랑 둘이 왔잖아. 그때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그래서 왔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 수녀님들 두 분 너무 선하고 착한 데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먼저 그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누구한테 이용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해졌어요 우리는. 걱정돼서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 내 걱정돼서 친하러 온 줄도 몰랐어 그냥. 나중에 보니까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왜 걱정하느냐고.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고 내가 그랬지. 걱정되죠. 헐렁 세상에 두 양반이 낯선 땅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걱정됐겠어. 그래서 찾아오고 막 그랬어. 이 뭐 조금밖에 안 되는구만. 아니 우리 먹기 많지. 안 가져와도 돼요. 차 있으니까 얘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옥수수는 옥수수 갖고 가고 이만큼 가져가. 세 개.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잘가요. 수녀원을 나와 7년. 좋은 인연들로 채워진다. 궁금하다. 멀리 가지 나는 어디서 않고. 왔니? 아유 이. 이 발바닥 봐. 발바닥 봐. 아이고야. 핑크 젤리. 예뻐. 젤리 젤리 젤리. 너무 사랑스러워. 이 작은 애들은 이 작음이 가지는 그 사랑스러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애들은 다 예뻐. 특히 더 예뻐. 얘는 그냥 하루 만에 적응 완료. 우리 행운이는 적응 완료. 사랑스러운 행운이 이름까지 지어줬으니 가족이다. 가보자. 장군이한테 가보자. 장군이한테 가보자. 장군아, 애기 친구. 애기 친구. 애기 친구다. 애기 친구 손 맡아 보자. 예쁜 장군이 이리 와. 놔주세요. 어떡해. 삐꼈다. 저기 다 가출하는 거 아니야? 장군이. 어떡하니? 얘야, 행운이야. 어떡하니? 오빠가 마음을 열 때까지 좀 기다리자. 자매 둘이 갖고 가는 집. 그러자니 매일이 노동이다. 덩굴이 완전 우거졌네. 우리 텃밭에 수확물 비트예요. 비트. 못난이 사형제. 이제 이 마지막 농작물들 이제 걷어내고 여기는 이제 우리의 정원이 아름다운 야생화 정원이 될 거예요.
일이 곧 수련이라 봉쇄 수도원에서 자급자족했다는 리베는 거침없이 전진 중. 그런데 수풀 속에서 나타난 의외의 복병들. 성난 벌들이 달려든다.